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 자, 이번 판은 상대팀 카타리나인데 한번 무난하게 라인전 진행해봅시다. 1렙 때는 W 무난하게 찍는데 막 키아나나 사일러스가 7렙 때 붙어서 까부작 까부작 되는 챔들 상대로는 Q 찍고 딜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평큐평으로 1렙 때는 일단 최대한 CS 먹는 거에 집중하고, 상대 정글이 자크기 때문에 요 칼레브리에서 올 거거든요. 카타리나 상대로는 탈론이 푸시 주도권이 있으니까 라인 먼저 밀고 칼레브리에다가 와드를 박아 놓으면은 저거 아래에서 오는 갱은 피할 만 하겠죠. 최대한 CS 야무지게 먹고서 이번 웨이브 박아 놓자. 이러고 먼저 푸시 잡고 칼보 와드. 이러면 자크가 칼레브리 먹는 이거 동선도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넘어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죠. 이거 자크 밑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윈무빙 치자. 초반 이 한 개밖에 안 찍은 자크는 멀리 못 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저 있는 데까지 못 날라와요. 최대한 윈무빙 치면서 집 타이밍은 나오면 이거 들어왔으니까 평평하고 위로 빠지면은 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RM무빙 쳤으면은 점프 맞고서 풀 빠지거나 죽었을 텐데 윈무빙 치고 있어가지고 피할 수 있었죠. 이래가지고 저런 칼보 와드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 자크 위치라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뒤로 쭉 빠지고 지금 위쪽 바위계 싸움 내가 라인이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니까 핑은 찍어 놓자. 이거 카타 갈수 있어가지고 살짝 붙어주죠. 야, 말파야. 아이고, 나서 죽어주면 어떻게 카타 콘킬 오바지. 기다리다가 카타 내려오거나 자크 오면은 잡는 쪽으로. 카타는 리콜 찍은 것 같고 잭스 못 잡을 텐데 여기 있는 자크를 잡는 건 어떨까? 빠르게 패시브 빼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상대팀 위치 읽어가지고 캐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카타 안 보이니까 이거 미아 쳐주고. 찾기 안에 가장 베스트는 채찍 나올 돈 모으고 가는 거고, 아쉽게도 안 나온다면은 곡괭이 살 돈 모아서 집 가면 좋아요. 그게 안 나오면은 보통 집 가서 신발 플러스 롱소드 같은 템들 많이 사는데, 가능하면은 1,100원 모아서 집 가는 게 제일 좋다. 빅웨이브 모였으니까 이번 웨이브 쭉 밀고 리콜 찍읍시다. 이런 리콜 턴에 와드 미드 중앙에다 박아놓고 리콜 찍으면은 카타가 이 라인을 밀고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체크할 수 있어가지고 리콜 턴 잡을 때는 여기다 하나 받고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러고 첫 기한에 와드가 없다 하면은 렌즈로 바꿔주고 포션도 하나 사주죠. 카타는 탈론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1대1 라인전은 이게 로밍 가서 킬을 먹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카타가 이렇게 제가 아래쪽에다 와드를 박아놔가지고 카타가 위로 올라가는 걸 체크를 했죠. 이래가지고 집 가는 턴에 이렇게 와드 박아놓는 거예요. 밀어놓고 계속 카타 쪽 인지하면서 미드타워 툭툭 두드리고 자크 점프만 인지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얘 왜 안 와? 낙하니 오네? 폭우를 먹고 이렇게 빠지면 돼요. 이 위쪽에 핑화 있으니까 툭툭 치면서 자크 보면 되죠. 자크 패시브 없으니까 아래로 빠져주고 최대한 빼면서 패시브 스택 쌓여있으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잘 흘렸다. 이 정도면은 카타 위쪽으로 갈 것 같아서 아래쪽으로 풀썼고 자크만 깔끔하게 잡고 잘 살았네요. 다행히 정복자가 이럴 때 좋은 게 이런 다수 교전에서 이득 보기가 좋아가지고 순전보로 피 채우고 또 정복자 터뜨리면서 피읍하고, 방금 같은 상황에는 다이애나가 잘 들어갔으니까 안 쫄면 되고. 이거 카타가 6 찍으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좀 뒤로 빠져 있을게요. 바로 찍었죠. 이 친구가 먼저 밀어줄 거라 밀면은 그냥 받아 먹읍시다. 이번 턴은 그냥 리콜 찍을게요. 리콜 찍고 신발 롱서드 루비 수정. 보통 정복자 할 때는 신발은 선포 뜨고 가는 편이거든요. 이 티어 신발은 이게 핵심이 선혈 포식자가 빨리 나오는 게 핵심이라서 교전을 할 때도 그렇고, 궁 쿨동안이 제일 중요해요. 탈론 할 때 궁이 없으면은 갱에 너무 취약해서 이렇게 다행히 이거는 흘렸는데, 이런 식으로 궁 없을 때 상대팀이 보통 노리고 오거든요. 궁 없는 탈론이 되게 잡기가 쉬워서 이런 궁 없는 턴에 상대팀 위치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는 정복자 쓸 때 Q선마도 많이 했는데 채찍이 너프 먹은 뒤로 W선마 안 하면 라클이 좀 힘들어서. 쭉 빼줄게요. 잡고 순전보로 버텼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큐평.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한턴 빠졌죠. 다이애나가 좀 위험해 보여도 이게 내가 먼저 죽으면 다이애나도 무조건 죽는 거라 상대팀 들어오는 턴에 살짝 빠져가지고 간 보고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정복자일 때는 최대한 그 싸움을 오래 견적을 보면서 길게 보는 게 중요해요. 방금처럼 이게 또 많이 해봐야 감이 잡히는 거긴 한데 방금 같은 거는 너무 한 번에 싸우려는 느낌보다도 정복자 차근차근 싸우면서 상대팀 스킬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흘릴 수 있는 거 흘리면서 플레이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고 돈 애매하긴 한데 탈론으로는 제가 보통 1코어 나오기 전에는 핑화를 잘 안 사서 1코어 뽑고 핑화를 삽시다. 그리고 정복자 탈론 할 때는 감정과 다르게 팀 위주로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 성장 위주로 하면서 제가 크는 게 중요한 거라 또 챙길 수 있는 미니언은 무조건 챙기는 게 중요해요. 집 가서 돈 또 핑화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돈이 딱 되니까 핑화 말고 그냥 롱소드 하나. 2코어는 상대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 팀에 예를 들어서 실드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판은 라칸, 하이사, 뭐 잭스 스테락 정도 인데 뭔가 조금 아쉽죠. 이런 판은 독사 대신에 불크를 가고 실드가 막 철갑궁 이런 거처럼 막 실드가 되게 많다 할 때는 2코어로 독사를 가요. 그리고 이 판은 AD 플러스 피흡하는 챔들이 좀 있잖아요. 카이사, 뭐 지금 카타리나도 그렇고 1코어 뽑고 중간에 덤블조끼를 하나 섞어주면 좋아요. 이거 다이브 되거든요. 피가 많기는 한데 제가 타워를 몇 대 맞아도 버틸 수가 있어서 어떻게 다이브를 하냐. 들어오면은 평타 쳐서 정복자 쌓아놓고 WQR평, 점화, 선포 이렇게 킬각 잡아주시면 됩니다. 평타를 먼저 친 이유는 정복자 스택을 하나 쌓기 위함이었어요. 딜 조금 더 넣고 점화는 디테일인데 콤보를 다 넣고 마지막에 쓰거나 궁이 펴지기 전에 쓰거나, 왜냐면은 궁 폈는데 점화를 쓰면은 상대한테 궁 칼날이 안 들어가거든요. 핑화 지워주고 카타 플래시 빠진 거 체크까지 해주고. 템 같은 경우는 AD나 CC기가 극단적으로 있을 땐 닌탑이나 헤르메스 갈 때도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무난하게 이 쿨감신이 제일 좋아요. 이제부터 초반 단계 운영은 사실 크게 이번 판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 외에는 보여드릴 게 없었고 라인전 위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와드 어떻게 박아서 갬 흘리고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중반부부터 운영법은 오브젝트 턴에는 오브젝트 쪽에 붙어있고 또 이번 판처럼 유리할 때는 제가 먼저 푸쉬를 하면 되고 불리할 때는 받아먹으면 되거든요. 자크풍 다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가면 돼요. 위쪽 싸움이 나긴 했는데 별로 안 불리해 보이거든요? 천천히 뛰어서 제가 이렇게 넘고 라칸 쪽 살짝 봐도 되죠? 이거는 넘어가면서 풀궁 더블 맞춰놓고 투평 선열 포식자 를 해서 뭔가 카타를 봐도 됐는데 이거 좀 무리했다. 까비 용턴이 2분이고 전령이 1분 그러면 일단 먼저 우선시 되는 건 전령이잖아요. 말파가 텔이 있긴 해가지고 말파가 바텀 가면 좀 더 좋기는 한데 이미 탑에 있으니까 제가 바텀 가서 라인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못해도 20초 전에는 전령 쪽으로 붙는 게 좋아요. 전령 싸움을 할 거면 아니면은 지금 바텀에 있는 잭스를 잡아보려 해도 돼요. 지금 제가 훨씬 더 템이 잘 나왔고 점화도 있고 덤블조끼도 있죠. 큐평 찌르면 이 친구가 들어오거든요. 침착하게 싸울 거면 정복자 싸우면서 빠진 거 확인했고 자 다시 큐평 정복자 쌓고 살짝 빠지면서 점화 미리 걸어요. 지갑용으로 큐평에서 따라가고 W 궁 침착하게 평 선포 이렇게 길게 싸우면서 정복자 스택을 차근차근 쌓아주는 게 중요해요. 상대팀 스킬 빠지게 기다리고 이거 먹고 빠질게요. 이렇게 싸움을 이겼을 때는 정글 몹이 털 수 있는 게 있다면 털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내 성장도 내 성장인데 정글 몹을 털면은 상대 성장도 한번 끊어주는 거라서 이제부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바로 2분 남았고 용도 아직 멀었거든요. 지금 제가 사이드 구도에서 전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챔피언들을 제가 이거 탑하면서 상대팀을 불러가지고 뭐 2대1을 한다거나 또는 잭스나 카타 같이 사이드에 오는 거를 잘라주면 좋아요. 이라고 하게 밑에가 싸우네? 얼른 붙죠. 얘네는 뭐 자꾸 뜬금없이 싸우냐? 불안하게. 아이고야 나이스 말파고 이거 한타테 포커싱 카타 위주 카이사 먼저 보면 돼요. W궁 카이사 점화 들어가서 라칸 패시브 터트려주고 따라가서 카이사 마무리 잭스 따라와도 괜찮아요. W 묻혀놓고 뒤로 한턴 빠져주고 선포 긁으면서 위로 빠져주고 잭스 풀까지 뺐죠. 이거 선포 쿨 돌리면서 한 번 더 해도 돼요. 살짝 빠져주고 큐평 선열 포식자 평타 이쪽으로 살짝 빠져주고 자크까지 마무리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핑퐁하면서 제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 가장 완벽하게 CC기에서도 위협적이지 않고 이 상황을 다 계산하면서 플레이하면 좋아요. 이게 제가 지금 말로 해가지고 좀 어색해 보이지 여러분들도 그냥 말 안 하면서 플레이 아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3코어는 상대팀의 독사 실드 파괴하는 챔이 없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스테라, 만약에 막 실드를 깬다 그러면 3코어로 가행 같은 것도 좋아요. 얘네 바론 버스트 딜 안 나와요. 카이사 못 커가지고. 이거 상대팀 다 위쪽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바텀 웨이브 먼저 푸시해가지고 상대팀 부르죠. 부르고 용 10초 남았으니까 이번에 위쪽으로 붙어가지고. 상대팀 피 관리 안 된다. 세게 밀어내고 한번 봐주죠 이번에. 침착하게 앞라인부터 타탈이나 먼저 콤보 한번 넣어서 봐주고 타탈 녹이고 카이사 다시 한번 더 봐줘도 돼요. 카이사가 빠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한번 걷어만 내고 이제 용 챙기면 되겠다. 이게 물론 이번 판은 카타리나같이 조금 라인전이 쉬운 챔이어서 비교적 좀 굴리기가 쉬웠는데 뭐 어려운 챔이어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뭐 레넷같이 빡센 챔이다 그러면 그냥 받으면서 방금 했던 플레이들을 하면 되고, 유리한 챔이면 먼저 주도권 있으면 밀고 솔킬각 보면서 하면 되고, 블루 정도는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은데 설렌 나왔네요. 기본적인 운영을 이런 식으로 굴리면 되고 극후반도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최대한 그냥 라인전 위주로 하면서 정복전은 본인 성장 위주로 하고 최대한 교전에서 침착하게 브루저 스타일로 해주시면 됩니다.